윈스톤 맥스 한국에서는 윈스톤 맥스로 판매가 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안타라라고 팔리는 모델이죠. 우리나라는 그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판매가 됐고, 이 차량은 2009년식 차량입니다. 먼저 경고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경고등이 좀 많이 뜹니다, 이 차는. 근데 요즘 차에 나오는 이제 속시 기동하는 차량과는 좀 다릅니다. 대지코일이 점화돼서 예열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 시동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 차는 주행 거리가 지금 15만 9,894km고, 지금까지 뭐큰 고장은 없었지만은 그 브레이크 조수석 브레이크 패드 편마모권 때문에 좀큰 돈이 좀 들어가긴 했었죠. 그래도 뭐 정비사 잘 만나면 고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2009년식은 파워 윈도우 다 적용이 돼 있고, 원터치로 한 번에 올라가는 거는 운전석밖에 안돼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 라이트 컨트롤, 미드 안개등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2010년식부터는 전자석 오토, 그러니까 원터치 파워 윈도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저는 매립은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순전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놔뒀죠. 그다음에 이 차량은 한글화가 안돼 있는 차량입니다. 예. 모두 다 영어로 돼 있죠. 수입차 그대로, 수출하는 거 그대로 이제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경사가 ECS, 그다음 폴딩미러, 그다음에 MP3는 음질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와이프 타고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보다도 훨씬 음질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겨울 윈터 모드 여기 있죠. 제가 지금 요거는 빼놨습니다. 지금 이게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냥 키 넣고 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커버가 덮여져 있어가지고 중립 주차할 적에는 이게 뺐다 놨다 하기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제가 빼놨습니다. 윈터 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잘안 보이는데 윈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출발보다 한단더 높여서 출발하고 뭐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사각은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 10km 이하로 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경사로 해서요. 그리고 ECS는 온오프 할수 있죠. 평상시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요거는 그냥 뭐 건들지 않는 상황이니까는. 이 차는 상시 사륜, 그 AWD 그 차량이지만은 그 사륜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도로 조건을 가지고서 이게 사륜과 이륜을 번갈아 가면서 비율을 조정해서 가는 차이기 때문에 2008년도 9년도에 우리나라에 적용된 차에는 AWD는 실질적으로는 저거밖에 없었죠. 렉스턴 노블레스급서부터는 AWD인가 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식은 사이드 ECM 룸미러가 양쪽에 다 적용이 돼 있지만, 2009년서부터는 사이드 미러가 운전석만 ECM 룸미러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룸미러도 당연히 ECM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5단 IC 미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트릭 컴퓨터입니다. 트릭 컴퓨터는 여기 컨셉션이라고 했고, 요거는 그냥 그 소모가, 연료 소모가 100kg당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 컨셉션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순간 연비를 말하는, 순간 연료 소모량을 말하는 겁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밟아보면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저는 이게 극가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운전을 합니다. 뭐 이 차는 뭐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계 보이고 여기 외부 온도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차는 그 보면은 이게 전자동 에어컨처럼 보이진 않지만 전자동 에어컨입니다. 여기 오토를 누르면은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저기 뭐야 작동되면서 그 설정 온도, 여기 이제 설정 온도를 이게 되게 이게 딱 이렇게 걸리게 돼 있는데 온도를 요거 갖다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요것도 뭐 로타리식이지만은 다 뭐 이게 전자동으로 다 이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MP3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보드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제가 20.3리터를 썼고 그 평균 연비는 9.6, 평균 속도는 38, 주행 가능은 234.9km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되게, 저는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요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드라이빙 타임, 그 액셀레이션, 그 이스크루, 그러니까 스톱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포함된 거, 그 다음에 이거 전체 그냥 여행 시간을 그냥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썬루프가 달려져 있어요. 여기 썬루프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썬루프 잘 안 망가졌습니다. 지금 저도 거의 9년째 차고 있는데 망가지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이 조명에 이렇게 그 라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갖고 밤에 좀 찾기는 어렵지만은 요거는 전체 불에 있는 거 전체를 다 켤 수 있는 거고, 요건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부분으로 켤 수 있게끔 돼 있고, 전체를 그 뭐야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2열 시트에서는 물론 적어도 전체 켤 수 있고 부분 좌측 우측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뭐 중고차로 사신다면은 뭐 나쁜 차는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샀을 적에 이게 최고급형을 샀었거든요. 뭐 그 다음에 블루 그 가죽 시트 옵션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차는 그냥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옵션 차량은 그러니까 고급형과 최고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백 개수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기 뭐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가 바이제논 램프 헤드라이트냐 아니냐, 그 정도가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이 차량은 뭐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냥 이게 3단 조절하는, 어이구 왜 이거 안 들어가냐, 3단 조절하는 히팅 덕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시가적 있고, 이게 옥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옥스를 블루투스를 연결해 가지고 옥스에 연결해서 이게 별도로 들을 때 있습니다. 인터넷 거를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 미러고 아니 사이드 브레이크고, 그리고 이 차는 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불이 전체 다 들어오고, 닫으면은 이게 스무스하게 꺼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이게 불도 있고요. 선반 뭐 지금 차량이 안만 좋다고 하더라도 뭐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져 있고, 뭐 지금 수준에서도 이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워낙 그때 당시 이게 좋게 만들어 놓은 차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 요즘 나오는 차량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비상 카판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네. 네, 이상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